안녕하세요. 세상은 알답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국경을 접한 나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뭐 거리상으로도 멀지 않고 이동도 편리하다 보니까 유럽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두 개 나라 이상은 함께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두 나라가 아니라요, 무려 아홉 개 나라를 한꺼번에 여행하고 오신 분 나오셨는데요. 더 놀랄 것이요, 이분이 여태까지 여행한 나라를 총 합치면 80개 나라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행의 달인급 인 분을 모셨는데요. 최우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여태까지 뭐 여행하신 나라도 정말 엄청나고요. 네. 이번에 아홉 개 나라를 한꺼번에 여행하고 오셨다고요? 이번에는 그 유럽 대륙의 남쪽에 있고 또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발칸반도를 여행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홉 개 나라가 위치해 있죠. 네. 그 발칸반도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 한 다섯 개 나라 정도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예, 수는 없으니까 다섯 개 나라 소개할 텐데요. 네. 한 얼마 정도의 일정을 잡고 다녀오셨나요?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아주 바쁘게 움직이셨겠네요. 예, 예. 발칸반도를 보통 다녀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한 몇 개 나라 이상은 꼭 같이 그렇죠. 보고 오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거는 이제 국경이 우리나라 도 경계점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네. 자동차로 이용하기도 쉽고 국경을 넘어가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그런 반면에 그쪽 지역은 최근에 그 분쟁 지역이 많은 지역이라서 같은 나라의 도시를 이동하는데도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국경을 많이 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국경을 넘으면서 이번 발칸반도를 여행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요, 갈 길이 머니가 빨리 출발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로 가볼게요. 발칸반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슬로베니아입니다. 배 타러 가시는 건가요? 네, 이곳은 슬로베니아의 대표 관광 명소 블레드 호수인데요. 호수 건너편에 위치한 성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배를 타고 블레드 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성당을 보기 위해 가신다는 거 보니까 유명한 곳인가 봐요. 네, 블레드 섬에 있는 성당은 전설 속 서원의 종이 있어 많은 이들이 꼭 찾는 곳인데요. 어떤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성주의 젊은 가부가 종을 성당에 달기 위해 나룻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종이 호수에 수장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교황이 이후 이곳에 종을 달았는데요. 그때부터 서원의 종이 됐습니다. 그 이후 소원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종을 쳐볼 생각으로 누구나 찾는 곳이 됐습니다. 블레드 호수의 풍경이요, 이 전설을 더 신빙성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더 왠지 맞는 얘기 같고. 네, 성당 아래쪽에 자리한 산책로를 걷다 보면은 블레드 호수의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잔잔한 호수의 풍경도 호수가의 도도한 백조의 모습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아, 새끼 백조인가 봐요. 탁 트인 호수의 풍경 위로 높은 절벽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블레드 성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성이 있네요. 네. 100m 절벽 위에 자리한 성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위험해서 보였는데요. 성문을 지나 들어가면 호수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야, 호수 풍경 참 아름답네요. 네, 자그마한 호수 마을인 블레드는 과거 왕족들이 이곳에 그들이 빌라를 지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왕족들이 지었을 곳이라면 가장 좋은 장소라는 얘기겠죠? 네, 아주 작은 규모의 블레드 성은 1000년 전 왕족들이 살던 곳인데요. 네. 지금은 주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블레드 성은 현재 박물관으로도 활용되며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요. 성 내부의 각 방에는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가득합니다. 슬로베니아에서 국경을 지나 크로아티아로 이동합니다.
이 두 국가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이 가능한가 봐요? 네, 마치 고속도로를 지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동해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나라라니까. 네, 시내에 들어서 가장 먼저 찾은 반 젤라치크 광장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데요.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의 출발점이자 현지인들에게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명소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은 바로 자그레브 대성당입니다. 네. 이 성당은 과거 몽골령의 침입과 지진으로 여러 번 무너졌는데요. 성당을 구경하다 보면 곳곳에서 그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무너진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복구를 참 잘해놨네요. 네. 현재의 모습은 중세 원형을 보존해 완공하는 것인데요. 네. 아주 견고하게 복원된 성당을 보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건 뭐죠? 내부에는 추기경 스테피나츠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1994년에 교황 요한 그 바울 2세가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느 나라로 가세요? 크로아티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장소로 출발합니다. 이번 목적지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입니다. 베오그라드에 혹시 뜻이 있나요? 발칸반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베오그라드는 하얀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1918년부터 2002년까지는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였으며 그 후 2005년까지는 세르비아의 수도였습니다. 복잡했던 그 분쟁의 역사로 인해서 동유럽의 하야코라고 불렸는데요. 여행자인 제눈에 비친 현재의 베오그라드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관광 명소는 어딘가요? 네, 바로 이곳 보헤미안 거리입니다. 베오그라드 몽마르트라 불리는 이곳은 보헤미안들이 모이는 곳으로 거리에는 카페와 펍이 즐비합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세르비아의 유명 작가들과 예술가, 화가, 음악가들의 활동 무대였는데요. 지금은 매일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몽마르트라고 불리는군요. 그렇죠. 이곳에서는 종종 시화진이 열리기도 하고 드라마와 음악이 공연되기도 합니다. 여기가 카페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전시관인지 카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네요. 베오그라드를 여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 곳 더 있는데요. 바로 칼레 메그단 요새입니다.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이죠? 네, 칼레 메그단은 세르비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요. 터키어로는 칼레는 요새를, 메그단은 전쟁을 뜻합니다. 중세시대 이후에는 성벽 내에서 마을이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의 도시가 수립됐다고 하는데요. 성벽 주변은 현재 무기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이렇게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네요. 네, 요새에 서면 도나우강과 다누브강이 합류한 지점의 전경이 보입니다. 발칸반도는 유럽 대륙의 남쪽,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반도를 말합니다. 발칸이라는 지명은 터키어로 산맥을 뜻하는데요. 험준한 산맥, 그 아래쪽으로는 푸른 빛깔의 지중해 풍경이 눈이 부시게 펼쳐집니다. 야, 이제 휴양지 느낌이 제대로 나요. 네, 유럽 남단 최대의 피오르드 코토르만, 리본 모양의 만을 따라 아름다운 해안 도시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코토르는 유럽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양지 중에 하나로 매우 유명합니다. 네, 몬테네그로 코토르만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 코토르는 중세 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입니다. 코토르 구시가지에 세워진 낡은 중세시대의 해백색 요새는 유네스코 유산 중 가장 잘 보존된 국가적으로 보존돼서 국가적으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여긴 그럼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현지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데요. 이곳 사람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를 둘러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당입니다. 발칸반도 국가들에서는 성당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네요. 이곳도 성당인가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당 한 곳을 찾아들어갔는데요. 자그마한 규모의 이 성당은 오래전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복원해 놓은 것으로 내부에는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가득했는데요. 성당이 아니라 박물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네. 유럽에서 각광받는 해안 도시라고 하셨는데 그런 관광선들도 많이 오겠네요. 네, 저처럼 버스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배를 타고 이곳에 오는데요. 네. 저도 이번엔 배를 이용해서 나라를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로 가시는 건가요? 커다란 배에 몸을 싣고 크로아트로 출발하는데요.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여행길의 설렘을 더해줍니다. 아, 공기도 좋고 날도 좋고 했네요. 네, 15분 정도 이동해서 크로아티아 대표 휴양지 두브루브니크에 도착했습니다. 15분 정도 가면 이제 크로아티아에 도착하는 거죠? 케이블카도 타셨나 봐요? 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케이블카로 갈아타고 언덕에 위치한 전망대로 향했는데요.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주홍빛 집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야, 정말요. 꽤 높이까지 올라가나 봐요. 네, 두벌이 보니 그 전체 풍경을 감상하기에는 이곳의 전망대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는데요. 촘촘하게 늘어서 있는 수많은 집들의 햇살이 비치자 두벌이 보니크가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드러냅니다. 도시 전체 풍경을 감상한 뒤 본격적으로 구시가지 관광에 나섰습니다. 어쩜 이렇게 골목길들이 운치가 있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길가의 노점들조차도 그 분위기를 살려줬는데요. 거리를 걷다 보면 중세시대의 어느 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형성된 도시인가요? 이 도시는 7세기 무렵에 형성됐고 지중해에서 그 이상을 떨쳤습니다. 무나 13세기에 세워진 초롱성 같은 두터운 성벽 덕분에 수많은 외지의 침입을 막아내고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럽인들이 동경하는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 성벽도 이렇게 직접 올라가셨군요. 네. 이곳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성벽길을 꼭 걸어봐야 하는데요. 오래된 중세 건물들을 둘러싸고 길게 이어져 있는 이 길을 걸으면은 왜 두브루브니크가 아드리아의 진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노을이 질 때 바라보는 아드리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야, 진짜 아름답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네요. 자,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세요? 네, 이번에는 성지순례로 유명한 보스니아의 메주고레로 향합니다. 메주고리에는 보스니아의 서쪽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도시 이름은 산과 산 사이의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이 유명해진 것은 성모님 발현 지역으로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깔끔한 분위기의 야고보 성당에서는 마침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동상입니다. 다리에서 성수가 흘러나오는데 치유의 성수로 알려지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유가 된다는 거죠? 동상의 다리를 만지며 기도를 하면은 아픈 곳이 낫는다는 얘기가 전해져
언제나 사람들로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크로아티아의 플리트 비치 국립공원입니다. 워낙 규모도 크고 멋진 곳이죠. 네, 플리트 비치 국립공원은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는 곳입니다. 야. 이곳은 수많은 폭포로 연결되는 16개 호수로 유명합니다. 물빛만 봐도 얼마나 깨끗한 곳인지 알겠네요. 네, 너도밤나무, 전나무, 삼나무 등이 빽빽하게 자라는 짙은 숲 사이로 가지각색의 호수와 계곡, 폭포가 조화돼 원시림의 풍경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죠. 그 사이에 흐르는 크고 작은 폭포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까지 아주 시원해집니다. 그냥 소리만 들어도 좀 시원해질 것 같고요. 물빛이 참 곱네요. 네, 뜨거운 햇살 아래서만 돌아다니다가 시원한 그늘 밑에서 자연의 풍경을 마주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곳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배를 타고 호수의 주변 풍경을 한 바퀴 휙 돌아보는 것입니다. 배에 몸을 싣고 잔잔한 호수 위를 나아가자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지네요. 초록의 숲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 다양한 폭포의 물줄기들을 감상하며 발칸반도 여행에서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나라를 이렇게 쭉 둘러보셨는데요. 직접 여행하시니까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던가요? 네. 근데 발칸반도는 그 문화와 그 종교 모자이크를 할 정도로 좀 문화와 종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부터 그다음에 로마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무슬림의 지배를 받고 공산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종교와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네. 더구나 또 이제 1980년도에 티토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발칸반도가 아자로 끝나가지고 아홉 개로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그 뭐 보스니아 내분이라든지 코소보 분쟁 같은 것이 1990년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가보면은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고 내전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반면에 그곳은 그 관광객들에게 아직 개방되지 않아가지고 천혜의 땜붙지 않는 자연 환경하고 또 알려지지 않는 유적지가 아주 가득합니다. 네. 아, 몇 년 만에 세상은 넓다에도 다시 출연해 주신 건데요. 발칸반도 여행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네. 정말 멋진 여행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뭐 아주 수십 개 나라를 여행한 여행의 달인이셔도 좋고요. 여행의 초보자여도 환영합니다. 어떤 영상이든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HD 영상으로 세상은 넓다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세상은 넓다는 만들어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